안녕하세요. 저작권사를 맛깔나게 전달하는 반대씨입니다. 제가 밤새 아이디어 짜고 밑그림 그려 완성해낸 그림입니다. 어떠세요? 잘 그렸죠? 그런데 이런 창작물을 한순간에 뺏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마케팅 회사에 뺏겨버린 창작물에 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. 요즘 SNS가 활성화되면서 인별그램에 만화를 그려 연재하는 작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인별그램 둔 작가는 인별그램을 탐방하다가 자신이 열심히 그려 만들어낸 그림과 90% 이상, 어쩌면 99.9% 유사한 그림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. 아이디를 확인해보니 바로 A사! A사에서 이 작가의 그림을 유사하게 베껴서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었는데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뭐라고요? 아니 그 피같은 창작물을... 아니 그러니까요. 내가 다 화나네. 나도 저거 그린다고 밤새웠다니까. A사에서 검색을 활용해 마케팅에 활용할 사진을 찾아다녔고 출처 확인이 미흡한 채 해당 그림을 마케팅에 활용한 것인데요. 작가는 바로 A사에 항의했고 A사는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, 사과문을 올리고 작가와 정식으로 계약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저작권은 조금만 주의하면 지켜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부주의함과 안일함으로 인해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 저작권자도 피눈물 흘리는 거죠.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그런데 저작권자를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도 못 찾았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?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 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. 법정 허락 제도는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냐고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바로 40일! 40일 걸려요! 40일!